최근에 어느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요. 이분은 이제 한 66년 전통을 가진 교회 부임에서 아주 알차게 목회를 참 잘하고 있다는 그런 그 소문이 나 있는 목사님입니다. 저도 그런 소문을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이 메일을 보내왔는데 무슨 그 고민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임 이후 지난 2년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이지 매일 새벽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떼쓰듯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2년 동안 예배의 갱신이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순장반과 다락방이 신설되어 소그룹을 통해 성도들 간의 따뜻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예배와 소그룹 사역을 목회의 가장 중요한 토대로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영적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이제 예배와 소그룹의 균형을 가지고 막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담임 목사님의 고뇌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3년차 접어들었던 제 안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적신호는 제가 예배를 제 목회적 개인기로 목양을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렇게 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교회가 너무 잘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시 본질로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야겠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영적인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막 목회도 잘 되고 칭찬도 듣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뭘 고민하는지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이런 답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의 글을 읽으니 지금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서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겉보기에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왜 이런 고민과 고뇌를 해야 하는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수록 이런 영적인 목마름과 고뇌가 깊어지는 것은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목마름과 영적 고뇌를 응원합니다.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일을 주고받은 게 그 지난주인데요. 저는 이 목사님의 그 메일을 읽으면서 그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쓴 하나님께 굶주린 삶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 소제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게 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부연 설명을 들어보면은 좀 이해가 쉬울 텐데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이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무뎌지게 하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끝없이 주워 먹는 부스러기다. 성인용 비디오가 아니라 밤마다 황금 시간대에 애청하는 시시한 볼거리들이다. 사탄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이 많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의 잔치상에 오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 것이 밭과 소와 아내라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4장 내용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다. 가장 위험한 욕구 대상은 끔찍한 악이 아니라 이 땅의 평범한 낙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면 우상 숭배가 잘 눈에 띄지도 않거니와 거의 구제불능이 된다.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금 목회 현장에서 이 목사님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는 성장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은 듣고 있고 하는 이게 그분에게 왜 위기감이 돼야 되는가, 이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너무 달콤해가지고 그 달콤함에 젖어가지고 정작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C.S. 루이스가 했다는 이 말이요,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곧 결핍이다.
이것 또한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의 결핍이 우리 최상의 소유가 될까요? 내 결핍을 인식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분에게 다가갈 수만 있다면 이 결핍이야말로 내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지금 그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요.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거기 모인 여성과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재료로 한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는 열두 광주리를 보면서 그 주님의 기적의 풍성함으로 막 그 현장 분위기가 막 후끈 달아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열기가 대단했는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현장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막 열광한 거예요. 이렇게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이 왕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막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예수님은 정작 그들의 열기를 피해가지고 멀리 혼자서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군중을 피해가지고 격리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다음날 일부 사람들이 그 수소문을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피하듯 가신 그곳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의미심장한 메시지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포인트를 아시겠죠? 그러시면서 그들과 대화 중에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주님이 그 다음 날까지 막 찾아서 주님을 찾아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포인트가 뭡니까? 그리고 이 구도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들이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왜 그 목사님은 그렇게 모든 목회자들이 꿈에도 소원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람들로부터 목회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그게 왜 자기에게 이게 위기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까? 이 다 맥을 잇는 그 하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목회를 너무 잘하는 것조차 그것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는 일이 약화된다면 그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선물이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여러분 계세요. 저는 지난 연말부터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와 마찬가지로 분당 우리 교회도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예요. 뭐 누구도 우리 교회 지금 문제다 이거 위기다 그렇게 와가지고 막 그냥 이런 문제로 가지고 문제를 삼고 따지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순풍에 돛단 듯 교회는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담임 목사인 제가 작년 12월 중순부터 계속 마음에 두려움과 부담이 찾아왔는지 아시겠습니까? 겉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이게 사실은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연말부터 전체 교역자들과 더불어 이 문제를 아픔을 여러 번 나누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첫 주 설교 자체가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그렇게 선포를 한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3월 둘째 주까지 계속 그 12월 중순에 위기감에서 시작한 말씀들이 지금 계속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뭔 문제가 있길래 그 담임 목사는 그 위기감을 가지고 뭐 장신구를 떼라 뭐 이렇게 설교하면서 계속 강조하느냐. 제가 가진 위기감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락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다락방이 막 너무 순탄해가지고 막 나눔도 많습니다. 근데 그 나눔이라는 게 주로 뭐, 이야, 이번에도 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맛보았다.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지 모른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으니까 막 살아날 것 같다. 예수님 어디 간지 수소문해서 우리도 그 이튿날 주님을 찾아간 사람들처럼 주님을 따라가서 또 다른 선물을 달라 그러자. 다락방이 혹시 이런 것들로만 난무한다면 그게 진짜 위기거든요. 왜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선물이다 이런 말을 하셨겠냐고요? 왜 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게 진짜 문제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오병이어의 떡이 너무 갈망이 되고 그 떡을 받아 먹는 기쁨이 너무 큰 나머지 그 떡을 주신 주님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위기가 있다면 저는 바로 이 문제로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다락방에서 나누었던 대화들을 한번 쭉 반추해서 돌아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그 떡 나눈 떡을 얻어먹게 됐다는 걸 많이 나누셨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주님에 대한 감격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까? 심지어는 다락방에서 막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나누는 이야기는 뭐 골프 치는 이야기, 어디다가 뭐 땅 투자를 했더니 뭐 그 땅이 올라가지고 막 그럼 기분 좋은 이야기, 뭐 우리 아들 이번에 뭐 점수를 몇 점 받은 이야기, 이런 것들로만 충만하다면요. 그게 바로 위기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 다락방 현장을 보면서 그 이튿날까지 주님을 따라 나온 겉보기에 엄청나게 성의가 있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들이 여기까지 나를 따라온 거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저는 위기감이 찾아온 거예요. 그 떡 보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 찾아왔다 그러시면서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그 애쓰심이 느껴지잖아요. 온통 그 주님이 만들어주신 떡에만 관심이 가 있는 그들의 시선을 주님 자체 자신에게로 되돌리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이요. 여기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는 이 번역은요, 그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번역은 그 문화와 정황과 상황에 따라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떡은 이거 간식 아닙니까? 간식. 지금 여기 떡으로 번역된 아르토스라는 이 단어는요, 빵 혹은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빵은 그들에게 주식이거든요, 주식. 그래서 이걸 제대로 잘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나는 생명의 음식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아, 그렇게 우리 밥이 주식이니까요. 제가 그 다이어트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이 밥이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진짜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 탄수화물을 너무 과하게 먹었다 판단해서 이제 식사량도 줄이고 채소 위주로 먹고 탄수화물을 확 줄이고 그랬더니 막 부작용이 막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꾸 두통도 오고 막 설교 준비도 안 되고 심지어는 집중도 안 돼요. 그리고 음식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막 그날 그시그시마다 공급해야 되는 그것들이 조금만 결핍이 되니까 막 몸에 막 금방금방 나서 막 금방 피곤하고 그것도 그 기간에 막 신경질이 얼마나 늘었는지 몰라요. 막 계속 짜증도 나고 그 신경질 나고 그렇대. 그게 음식의 공급이 약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는 생명의 밥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밥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포인트가 뭡니까? 니들이 매일 밥을 먹어야 호흡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처럼, 매일 밥을 먹어야 삶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매일의 일상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네 영혼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 맥락에서 왜 하시냐고요? 온통 육신의 기적의 빵 오병이어에서 만들어준 그 한 끼 낼름 얻어먹고 몇 시간만 지나면 소용없어지는 그 떡에만 빵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탄식하며 주시는 말씀 아니냐고요.
이게 딱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탄식 아닙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느껴보고 계세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막을 횡단하다가 보면은 막 너무 건조하고 너무 뜨거우니까 막 땀이 막 비 오듯 흘러야 되는데 바로바로 말라버리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 그게 지금 사실은 수분이 엄청나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 이게 딱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지난 연말에 이게 두려워진 거예요. 교회가 뭐 빵이 너무 많이 공급이 되니까. 그냥 뭐 내가 보니까 뭐 여러분이 좀 헷갈려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건지 성격이 좋은 건지 원래부터 뭐 교양 있는 사람이 모인 건지. 그 저는 막 무식하고 막 교양도 없고 막 끼일 때는 안 끼일 때는 막 헛소리 잘하고 막 그런 분들이 난 더 좋아요. 그래야 이 뭐 변화가 되면은 변하는 게 좀 표가 나죠. 믿음 하나도 없을 때부터 이렇게 교양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고 있으니까 이게 뭐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나도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정확하게 하면서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독보다 더 나쁠 수 있다고 하는지. 저는 지난 연말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떠올린 게 금식. 이제 내가 새해가 되면은 전 교회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리라. 그렇게 금식에 대한 그 선포를 생각하면서 금식과 관련된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도 뒤져 읽어보고 금식했다는 사람들의 사례도 찾아서 읽어보고 또 책도 여러 권 금식과 관련된 한 열몇 권을 구입한 것 같아요. 금식에 대한 그 공부를 이번에 좀 하게 됐는데요. 왜 제가 금식을 생각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라고. 하나님 주시는 애플파이에 막 너무 우리가 젖어가지고 한번 이 애플파이를 좀 끊어보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애플파이를 좀 끊고 그리고 나서 생명의 양식 대신은 그 주님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우리가 새해를 좀 보내보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식과 관련된 여러 책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또 이 책으로 같이 좀 공유하기를 원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인용해드렸던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께 굶주린 삶, 이 책을 제가 좀 서점에다가 이제 아마 꼭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금식을 선포합니다. 한 끼 내지 두 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리고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이 금식의 의미가 뭔지를 좀 되새기면서 그렇게 두 주를 보내자는 거예요. 저는 좀 뭐 모범을 보인다 그럴까 그러는 의미에서 저는 지난주부터 금식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세 끼를 금식을 했습니다. 세 끼 가까이를 금식을 했는데요. 이제 그동안 제가 금식할 때는 좀 거대 담론, 뭐 부흥 또는 뭐 민족을 향한 뭐 어떤 회개, 뭐 통일 이런 좀 큰 담론을 가지고 금식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철저하게 내가 금식할 때 실제적인 거. 그래서 내가 이 금식을 통해 생명의 떡 대신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가져가는 걸로 금식의 목표를 아주 선명하게 정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한 세 끼를 이제 금식을 하니까요. 이제 몸에서도 신호가 오고 또 막 그 배고픔이 느껴지니까요. 그 배고픔이 느껴질 때마다 안간힘을 썼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주님, 제가 이제 이 금식을 통해서 주님을 호흡하고 싶고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싶고 주님으로 더불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각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야,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행복한 시간을 가졌거든요. 이제 전 교회적으로 이제 이것을 제가 선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낄 때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묵상하자. 내게 허기가 느껴질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애플파이를 끊고 배고픔이 느껴질 때마다 영적으로 떡 되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자.
맥스 루카도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몇 가지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것과 관련한 지침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지침이 있느냐? 아침에 잠에서 깰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하루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맞이하는 삶이 뭔지를 아세요, 혹시? 아침에 눈이 떠져가지고 침대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아침에 잠에서 깰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신문을 펼쳐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경험하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지침이 뭐냐? 말 없이 바라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과의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그분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뭐 신혼부부가 아이고 이제 깨가 쏟아져요, 좋아 죽겠어요 막 그러면서 그냥 막 그냥 입이 찢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 뭐 누가 뭐가 안 해봤나, 그 다 해봤지. 그 신혼 때 뭐 세상에 그 피곤한 게 그거 신혼부부 아닙니까? 맨날 사랑해요. 확인해야 되고 확인받아야 되고. 저는 신혼보다도요, 한 20몇 년 결혼 생활은 지금이 막 우리 부부는 전성기예요. 훨씬 좋습니다.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저 침묵으로 뭐 집에서도 뭐 대화도 별로 안 해요. 저녁에 각자 뭐 이쪽에서 성경 보고 저쪽에서 경건서적 읽고 그렇게 하는데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침묵의 사랑이라는 게 진짜 깊은 사랑이에요. 우리 부부가 그냥 막 애틋하게 사랑 고백을 막 그냥 세 마디마다 한 마디씩 하고 막 어디 여행 다니고 그런 게 일절하지 않아도요. 왜 지금이 더 신혼보다 좋은지 아세요? 오랜 그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한 방향을 향해서 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동지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말 많이 하지 않아도 시간이 갈수록 그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느끼는 그 교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말 없이 바라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뭘 말하는지를 저는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침묵하며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할 때 마음에서 이 혼란스러웠던 내 내면 세계가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잡히는 게 뭔지를 여러분 경험해 보시나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저는 이민자 출신이에요. 사명 때문에 여기 이민을 왔지만 내 마음은 늘 이민교회에 가 있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한 사명만 아니었으면요 100% 난 미국 돌아갔습니다. 그 이민자들에 대한 애틋함이 있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민교회, 이번에도 뭐 규모가 크지도 않은 교회잖아요. 규모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민교회에 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힘을 주는 것을 내 사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미국을 꼭 1년에 한두 번 가는 이유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너무 사람들과 많이 교류하고 사람 만나고 회의하고 사람 위로하고 사람과 부대끼기 때문에 미국으로 낯선 곳으로 처음 가보는, 이번에 간 곳도 생전에 처음 가보는 지역 아닙니까? 다 두 번 간 곳이네요. 완전히 낯선 곳인데 그곳에 가가지고 제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어디 뭐 관광시켜달라, 어디 뭐 유명한 데 구경시켜달라 그런 요구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주최하는 교회에서 목사님 여기 어디가 좋습니다, 어디 가시면 좋습니다, 어디 구경 가자 그럴 때 거의 다 사양을 해요. 저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혼자 잘 놉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요 꼭 그 운동화를 챙겨가요. 그분들에게는 폐를 안 끼치려고 이제 뭐 혼자 잘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운동화 가져가고 요새 구글 검색하면은 다 나오거든요. 지도 다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낮에 거의 한 시간을 제가 거닐고 산책을 하면서 왕복 두 시간 반이네요. 가는데 한 시간, 머무는데 30분, 오는데 한 시간. 그 낯선 곳에, 특히 미국은 자연이 좋잖아요. 그 분주한 사람들 사이를 벗어나가지고 그렇게 한 며칠 자연을 거닐면서 그것도 혼자
고독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말없이 발언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저에게는 얼마나 이게 욕이 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미국만 다녀오면은 설교가 점점 좋아지는 건 못 느끼세요? 나는 느끼는데. 미국만 다녀오면 설교가 좋아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분주한 일상 가운데 말없이 바라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조용한 곳에 산책을 하고 거닐고, 아니면 이런 새벽에. 그런가면은 세 번째 지침, 수시로 짤막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삶 속에서 짧은 한마디지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대화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맞습니까? 짧은 한마디지만 누구 신방을 가면서 차를 몰고 가면서 짧은 한마디를 던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운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헛소리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성령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짧은 한마디지만 그분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대화. 그렇게 신방을 마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실수가 많은 종이 실수 없이 잘 신방할 수 있게 된 거 참 하나님의 내주하심이십니다. 그렇게 짧은 한마디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 이게 그분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을 생각하라. 저희 어머니는요, 저녁에 연속극을 안 보셨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연속극을 안 보시는 거예요. 같이 사는 엄마가 연속극을 좋아해야 자녀들도 그 시간에는 공부해라 소리 안 듣고 같이 볼 텐데, 이게 뭐 어른이 연속극을 안 보시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몇 번이나 물었거든요. 아니 왜 엄마는 연속극을 안 보시느냐고. 대답이 한결같았습니다. 그 자기 전에 그 왜 쓰잘데 없는 거 뭐 불륜, 이혼 그런 이야기를 머릿속에 잔뜩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잠자리에 들 이유가 뭐가 있니? 그리고 연속극 안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잠자리에 드니 그 잠자리에 드는 그 영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겠냐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런 지침을 가지고 금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끼 혹은 두 끼씩 이제 두 주 동안 금식을 하는데, 허기가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허기가 느껴질 때마다 주님, 내가 좋아하는 상징적으로 그 책에 나와 있는 표현, 애플파이를 내가 아버지 중단했으니 생명의 떡 대신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으로 감격하고 그분으로 감사하며, 지난 시간에 그분이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행해 주셨던 그 일들을 떠올리고 묵상하며 그런 시간을 좀 보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교회적인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번에 금식하게 될 교회적인 금식에 두 가지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금식해야 되는가. 첫째로요,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꿈꾸면서 금식하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시지만 누가복음 2장에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2장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안나라고 하는 무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6절을 보십시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라는 여인은 참 불행한 여인이에요.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는 84세 할머니가 되기까지 오직 하시는 일이라고는 우리로 말하면은 드림센터의 기도실에 가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초라한 인생이에요. 여기 어느 부모가 너 안나 같은 인생이 되라고 자기 딸한테 그렇게 말할 분이 있느냐고요. 근데 왜 누가복음 2장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과정을 묘사하는 이 중요한 성경에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은 안나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시므온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 그 앞에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뭐라고 찬송하는지 그 다음 27절을 29절을 보세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의미냐고요? 오매불망 꿈꾸며 기다리던 그분, 늘 그분이 오시기를 갈망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초림 예수님이 오신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29절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나한테 다른 소원 없습니다 아닙니까? 이제 또 바라는 거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이 굉장히 중요한 누가복음 2장에 이런 무명의 인물 안나가 기록이 되고 이 무명의 인물 시므온이 여기에 기록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비록 그들 손에 그 달콤한 그 파이는 들려져 있지 않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냥 한 끼 먹고 배부른 군중들과 같은 그런 포만감은 그 인생에서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온통 영의 양식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런 삶이 영적으로 참 이게 복된 삶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잠시 내가 좋아하는 그 미국 분이 쓴 글이니까 이제 애플파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그렇게 묘사했지만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느끼는 그 무엇을 잠깐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금식하시면서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꿈을 가지고 그렇게 금식하자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금식하시는데 두 번째 목표가 뭐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금식할 것이냐? 베드로처럼 답할 것을 목표로 금식하자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오병이어의 그 한 끼 금방 배꺼질 그런 떡만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바라봐야 된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주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싸한 거예요. 다 떠나요. 그냥 그 얘기 듣고 그 쓸데없는 빵이나 만들어주지 다 떠나요. 심지어는 66절을 한번 보시죠.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로 치면 제자 훈련도 받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막 그 주님 말씀 듣고 막 떠나. 이제는 뭐 그 오병이어 떡 안 만들어줄 모양이지. 우리는 뭐 그 당신한테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 떡 만들어 달라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고 다 떠나요.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씁쓸하시겠냐고요. 달면 삼키고 써면 뱉는 이 인간 세상에서 주님의 그 참 씁쓸함이 묻어나는 말씀이 그게 67절이거든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쓸쓸한 그 씁쓸한 그런 느낌이 담겨져 있지 않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냈다 무슨 대답을 하는지 보십시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주님이 떡을 만들어 주시던 그렇지 아니하시던 이제 더 이상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대답을 목표로 금식하자는 거예요. 너무 달콤한 그 손에 보이는 그런 복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분 한 분이 주시는 말씀만으로 나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는 여러분을 참 존경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21일 오직 주님을 열망합니다 그거 선포했더니 그 일주일 사이에 교회가 이렇게 바람이 건강하게 불어올 수 있는지 제가 이게 또 이벤트가 될까봐 지난 주일도 그렇고 지금도 굉장히 제가 힘을 빼고 설교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막 한 번만 확 휘몰아쳐가지고 막 분위기 만들고 이벤트로 가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21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21일 토미 테니 그 명언을 인용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굶주리고 갈급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그냥 막 부엉이 부엉이 일어나는데 막 보조의자를 깔아야 될 만큼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또 그날 저녁에 있었던 요한복음 가지고 큐티 세미나를 했는데 저 큰 700일호실이 거의 찰 만큼 막 수많은 성도들이 큐티에 대하여 목이 말라 모여들고 그런가 하면은 지난 주중에 있었던 중보기도 세미나에 평상시보다 막 훨씬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 갈급해 목말라 모여들고 심지어는 주일학교인 꼬맹이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21일 집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그 한 주를 보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금식이라는 무기를 장착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강력해지겠냐고요. 이제 전교회적으로 한 끼 혹은 두 끼 두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이 금식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전 교회적으로 금식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일 다락방 오픈하기 전에 순장님들과 순원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새끼 금식 집회를 가질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12월 중순에 하나님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목마름을 주시고 교회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막 여러 가지 순탄하게 잘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그런 선한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좋아하는 육신의 그 애플파이를 잠깐 포기하고 그 대신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분당 우리 교회와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사건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목마름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본질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손만 쳐다보고 오병이어의 떡을 또 언제 만들어주나 그런 기대감에 차 있는 낮은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나처럼 여러분 시므온처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을 기다린 안나와 같은 심정으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뭘 구합니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분이 주시는 오병이어의 떡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나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됐다는 아셔야 됩니다. 왜 주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사고를 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무리 달콤해도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생명의 떡 대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을 잊어버리면 그건 재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핍이 축복이라니, 결핍이 목마름이 결핍이 축복이라니까요. 지금 그 사막에서 지금 이게 막 점점 그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런데 막 바로바로 말라버려가지고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내가 목마름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정기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야 된다 그랬는데 영적으로 공급할 수분이 뭐예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일부터 아버지 금식을 향해 나아갈 때에 정말 영적인 수분을 공급받는 목마름이 해갈이 되는 그 놀라운 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배고픔이 느껴질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이런 마음으로 후렴부터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그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모든 게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그 혀짧은 소리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그 아이는 존재 이상의 모든 그 일을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함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구 되기 원합니다. 더 갈급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내 마음 아시지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함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예수 그리스도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분으로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무렇도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빈 데 어디 있나.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버렸잖아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내 인생이 정말 양계 속같이, 이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거야 이게.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무렇도다. 여러분, 주님 만들어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빵 한 끼 배는 채우지만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의 떡 되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아버지 주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십니다 선포하며,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물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금식 기간 동안 이 놀라운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금식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고 소원하며 갈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떡이 아버지 우리를 주님을 소망하게 하는 마음을 희석시키게 된다면 그 주님의 선물이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게 하신 것은 그 일을 통하여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 의미로 아버지 깊은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달콤한 내가 좋아하는 애플파이를 잠시 내려놓고 생명의 뜻 대신 주님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많이 묵상하고 그분을 많이 생각하며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금식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잠에서 깰 때 하루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맞이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맛보고 경험하는 이 기간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말없이 바라보는 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으로 이 벅차오르는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은혜의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로 짤막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삶 속에서 짧은 한마디지만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짧은 한마디지만 주님, 내 삶 가운데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주님을 갈망하는 삶을 원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연속극 드라마 내용이 머리에 꽉 차 침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동안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내주하시는 그분 손잡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좋아하는 그 애플파이 잠깐 멈추고 내려놓고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금식 기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